W3schools.com에서 이 튜토리얼로 들어와서 튜토리얼 내 자바스크립트 아래에 있는 jQuery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jQuery 관련된 튜토리얼들을 쭉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이자 jQuery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미리 기말고사 범위를 이야기한다면 jQuery Traversing. 자, 여기 다섯 개 챕터가 있는데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 챕터들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여유 시간이 있어서 비록 시험 범위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여기 AJAX하고 기타 내용 몇 가지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jQuery Traversing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약간 확대해서 자, jQuery Traversing, Traversing이라는 건 이제 이동하는 것, 순회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HTML을 기준으로 DOM을 구성을 하는데 브라우저가 이제 DOM을 구성을 하죠. 거기에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형태로 이것을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된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트리 구조를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li는 이 ul의 차일드가 되겠고 이 li도 차일드가 되겠고 자식 노드가 되겠고 또는 자식 엘리먼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ul의 자손들이 되겠고 또 이 li와 이 li는 서로 형제 자매지간 영어로는 sibling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span도 마찬가지로 이 공통의 부모로 li의 sibling, 형제 자매지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traversing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드를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다른 걸 순회해서 이동해서 그걸 선택해서 거기에 어떤 스타일을 부여하거나 우리가 어떤 주어진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바로 금방 설명했던 위에 이 트리 구조 이게 DOM 트리가 되겠는데 이 DIB는 UL 또는 다른 모든 엘리먼트들의 조상이 되겠고 또 바로 UL의 부모 노드 또는 엘리먼트가 되겠어요. 또 UL 같은 거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LI 이것들의 부모 노드가 되겠고 부모 엘리먼트 또 DIB의 동시에 DIB 이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가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런 패밀리 트리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트리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걸 DOM 트리 트래버싱이라고 그런다. 자, 이동 또는 순회. 자, 조상은 우리 이 족보를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상은 우리 부모 또는 뭐 조부모 또 증조부모가 되겠고 자손은 우리 자식들 또는 뭐 증손자, 손자 또는 증손자 이런 것들이 자식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Document Object 모델을 일단 Traversing 할 때 그 패밀리 트리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 트래버싱과 관련된 참고 웹 페이지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적으로 조상부터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jQuery 트래버싱을 위한 메소드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상들을 이렇게 순회 또는 이동 조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소드들이 뭐가 있는 건지, jQuery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 건지,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그 사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ent, 그 다음에 parents, 복수, 그 다음에 parents, until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 자, 페런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기에 스타일을 적용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여기 Ancestor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에 속한 모든 엘리먼트들, 그것은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하고, 이건 이제 편리하게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 그걸 구별하기 쉽게 블록으로 한 거예요. 이런 인라인인 스팬조차도 블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게끔. 우리가 적용된 것은 이렇게 붉은 테두리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운 자, 레디 상태일 때 우리가 그 이벤트일 때, 자, 도큐멘트가 다 불려져 왔을 때, 그래서 레디 상태일 때 이벤트 핸들링 하는 이 펑션을 실행시킬 수 있겠죠.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스팬을 선택을 해서 스팬을 선택해서 parent를 골라서 거기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CSS 메소드를 적용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스타일과 연관된 property, value pair를 적용시키면은 여기서는 이제 컬러를 레드로 바꿨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5픽셀 정도로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바디 부분에 있는 HTML 기본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좀더 화면을 축소해서 전체가 보이도록 하고, 자, div 페어가 전체가 이렇게 여기까지 있고, 전체가 div 속에 있는 거죠. 이 밖에. 즉, 이 클래스 ancestor라는 클래스 div 이 속에 있고, 그 테두리는 이제 여기 안 보이죠. 그 속에 또 div 페어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여기 한 페어 div slash div 여기 div div 여기까지. 그래서 div 이것이 하나 또 밑에 거 하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스팬이 이제 선택이 되는데, 스팬을 선택하니까 이게 선택이 되겠죠. 또 여기도 선택이 되겠죠. 이게 그것을 기준으로 트래버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parent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parent. 이것을 기준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순회의 일부가 되겠죠. 바로 이동.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그 엘리먼트에 이 CSS 메소드 property value pair를 적용해서 이렇게 변한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클래스 앤시스터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다 블록으로 해서, 이게 만약 없으면은 이렇게 보기가 조금 또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것들은 전부 엘리먼트들을 이 div, 큰 div, 앤시스터 클래스 div 속에는 전부 블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자, 금방 봤던 게 이건데, 자, 그 다음 메소드는 이제 parents가 되겠어요. 화면을 약간 확대해서 parents, 부모들이죠. 부모들 parents 얘를 보면은, 자, 이것은 HTML 거기까지 모든 엘리먼트, 그것도 좀 화면을 축소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바디 부분에 이렇게 ancestor 이 부분이죠.
아리. 자, 여기 스페인을 기준으로, 스페인이 이제 기준이죠. 그 parent니까 li 독이고, ul 독이고, div, body, 그 밖에 있는 html까지. 밖에. 그래서 전체 조상들을 parents라고 표현한 거예요. parents. 자, parents 메소드는 모든, element들이다. 선택된 엘리먼트의 모든 조상들을 이제 리턴 시켜주는 메소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HTML 엘리먼트까지. 자, 일단 그렇게 선택했으면 우리가 디자인을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해서 어떻게 선택된 건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는 parents UL 이걸 선택해서 또 그 안에 앞에서는 파라메터를 parents하고 가로치고 빈가로 했죠. 거기서는 모든 조상들을 선택한 건데 그 중에 파라메터를 줘서 UL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unordered list in 이거. 자, unordered list in 이것만 grandparent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것만 이렇게 컬러로 red 보드 컬러로 이렇게 구별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parents를 써서 조상들 그 중에 또 파라미터 안에 이렇게 따옴표로 해서 엘리먼트명, 태그명을 주면은 그것만 선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범위를 줄 때는 until 해서 이렇게 어디까지 span은 이미 선택이 됐고 span 그 이후에 그러니까 조상들 중에 어느 조상들 전까지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스팬에서 쭉 모두 다 조상 엘리먼트들이죠. 그 중에 어디까지 이게 파라메터로 준 div까지 div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에 div하고 스팬 사이에 그 양쪽 그것들은 이제 포함을 안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런 CSS, 우리가 다른 메소드를 쓰면은 다른 메소드로 또 이렇게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컬러를 바꿔서 한눈에 이렇게 어떻게 적용이 된 건지 선택이 된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엑서사이즈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는 이제 조상 엘리먼트들을 봤으니까 또는 조상 노드들을 봤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손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선택하는 건지 어떻게 이동, 트래버스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과 연관된 메소드들이 두 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children, 아무래도 자손들이니까 children이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find, 찾는 거죠. 자손들 중에 뭘 찾는 거예요. 이것도 괄호 속에 파라미터를 넣었을 때 또 어떤 선택적으로 우리가 필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children 메소드를 먼저 사용한 예를 보면은 div의 children. 자, div의 children이니까 먼저 body 부분에 div 부분을 보면은 div 부분이 이렇게 있죠. 거기에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children은 여기서 children 메소드를 쓰면은 증손자는 해당이 안 되겠어요. 손자나 증손자는 해당이 안 되겠어요. 바로 밑에 자식 엘리먼트들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descendants 중에 children을 썼을 때 바로 자기 밑에 바로 친자식들만 해당이 되고 손자라든가 증손자는 해당이 안 된다. 그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줬을 때 우리가 필터링해서 더 선택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 값으로 여기에 준게 p 엘리먼트의
클래스명이 first인 것. 자, P 한번 찾아보죠. P 엘리먼트 중에 클래스명이 first인 건 이거죠. First P child 이거죠. 이것만 선택해서 거기에 이런 스타일을 CSS 메소드를 이용해서 적용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컬러는 레드, 보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줄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property value pair가 두 개만 적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상들은 아까 이제 할 때는 이걸 안 썼는데 자손들 할 때는 find 메소드를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find 썼다 하면 그거는 자손을 이렇게 찾는 그런 메소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실제 사례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find를 써서 그 중에 이제 파라메터로 span을 주면은 span 엘리먼트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손들 중에 span. 자, 기준점은 div이죠. div. 자, div 이거고, 그것의 자손. 엘리먼트 이름이 span. 그 두 개가 다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걸 span 대신 전체를 선택하는 이걸로 바꾸면은, div의 모든, 자식, 자손들이 전부 다 손자까지 손자도 있다면 또 증손자, 증손자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방 그 애가 우연히도 여기 나왔는데 미리 봤는데 이렇게 애스트릭스를 쓰면 전체를 항시 선택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따옴표를 없애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시 이것은 이렇게 따옴표를 씌워서 해야겠습니다. 자, 따옴표를 없애니까 실제 이렇게 런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작동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옴표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챕터는 이제 형제 또는 자매 여러분들의 형제 또는 뭐 자매 여러분의 누나라든가 동생이라든가 아마 형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여동생이라든가 남동생 다 해당이 되겠어요. 자식들이죠. 즉 한 부모의 자식들 그 siblings 형제 자매지간이 되겠어요. 그걸 영어로는 sibling이라고 그러는데 sibling과 연관된 메소드를 보면은 siblings가 있고 next, next word, next until, previous, previous word, previous until 이런 것들이 있다. 자, siblings 메소드의 실제 응용 사례를 소스 코드를 가지고 보면은 자, 다른 뭐 구성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주로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커싱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siblings하고 빈가로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은 자, h2 앞에 선택자가 h2인데 그것의 siblings. h2의 siblings니까 h2하고 형제 자매지간. h2가 여기 있죠? 같은 부모인 div, 같은 부모죠. 자, h2의 부모는 div이고 그 같은 부모를 공통 부모를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형제 자매지간이 되겠어요. 자기 이 h2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CSS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컬러를 레드로 이렇게 바꾸고 테두리도 이렇게 2픽셀 또는 뭐 5픽셀로 해서 진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iblings였던 앞에서는 이렇게 파라미터를 안 줬는데 앞에서 다른 메소드에서처럼 여기에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면은 선택적으로 필터링해서 그 p 엘리먼트만 여기서 p 엘리먼트만 선택한 거예요. siblings 중에 p 엘리먼트. 자, 거기에 이제 스타일을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앞에서는 파라미터를 안 썼고 얘는 파라미터를 썼고 괄호 속에다 그걸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순서적으로 형제지간도 어떤 그 형, 동생 이런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그런 순서가 있는데 이 next가 그것이 되겠어요. 다음 동생 H2를 기준으로 동생 element 자 H2를 기준으로 동생 H 바로 밑에 동생 next H3를 이렇게 next 메소드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next 자 그 다음에 next wall 있는데 동생들은 모두 해당되는 next wall 자 H2 기준이죠 H2의 동생들 전부 다 해당이 되겠어요. 자, 앞에 탭들은 좀 닫고 그 다음에 next until 그 동생들 중에서도 어떤 범위를 정하고 싶으면은 until, next until 해서 그거 전까지 자 그러니까 H2 동생들 그 다음에 H6 그 위에 형이라든가 언니들까지 그렇게 선택적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뒤에 따라오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비어스 월은 이제 전이니까 전에 태어난 형이나 언니, 그 다음에 그것도 범위를 정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했을 때 아니면 그 형들은 모두 다 선택했을 때 이런 것, 메소드를 쓰면 되겠습니다. previous, previous all, previous until. 자, 비교적 내용이 우리 패밀리 치를 생각하면은 쉬운 내용들이니까 단지 이제 메소드 이름을 정확히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터링 이제 고르는 거죠. 일부만 그래서 그 필터링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다 또는 라스트다 또는 중간에 어떤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퍼스트 메소드를 보면은 이런 메소드 명이 의미하는 것처럼 첫 번째가 되겠죠. 자, 여기 div가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div 중에 첫 번째 이거죠. 첫 번째 거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모두 이렇게 yellow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마지막 것 마지막 것 세 개 중에 마지막 것 라스트 메소드로 선택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css 스타일을 적용을 했어요. 자 이제 중간의 것을 이제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eq 메소드를 써서 거기에 인덱스 번호를 적어주는데 인덱스 번호는 스타트 하는 번호가 0번이기 때문에 0번이기 때문에 맨 앞의 것은 0번 그 다음에 그 순으로 자 여기서 이제 p인데 그 중에 p죠 p 여기 그 중에 이제 이게 여러 개니까 이제 인덱스 번호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이 0 그 다음에 1, 2, 3이 됐기 때문에 1로 했으면 두 번째 것이 되죠. 만약 이걸 0으로 했으면 그냥 숫자니까 뭐 따옴표에서 그런 게 쓰는 것 아니고 자 바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따옴표를 한번 실수해 가지고 썼다 그렇더라도 여기서는 동작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있건 없건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다음에는 이제 필터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메소드를 써서 자 여기서 이제 파라메터를 dot intro라는 클래스명이죠. 도시니까 자, p 엘리먼트를 일단 선택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필터링 하는 거죠. 클래스명이 intro인 거
이 네 개 중에 두 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에스테리스크 썼을 때 전체를 선택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선택하면은 전체를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ot이라는 게 있는데, not은 이제 뭐뭐가 아닌 것. 자, 필터하고 이제 반대되는 거다. 필터는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뽑는 거고 선택하는 거고, not은 이것에 해당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것이 아닌 것들. 자, 한번 예를 보면은 not intro니까 이거 있는 것을 제외한,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있죠. 맨 처음 peer, 맨 끝에 p. 여기에 이런 스타일을 background color를 yellow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는 이제 엑서사이즈니까 개인적으로 해보고,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기말고사 범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시간이 약간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AJAX가 뭔지 여기서 소개하는 것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 중에 No Conflict라는 이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를 설명하는 No Conflict 메소드를 설명하는 챕터. 자, 앞에서도 AJAX는 있었지만 거기서 설명을 자세히 서버하고 연관된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서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서버 쪽에서 어떤 내용을 가져올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자, AJAX는 서버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교환할 때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 이것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웹페이지의 일부만, 웹페이지를 우리가 새로 바꾼다 하면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전체를 로드해서 전체를 다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 AJAX 기술을 썼을 때 그것 전체를 릴로드, 재로드하는 대신 그 부분만 이렇게 가져와서 그 부분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 웹페이지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지만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자, 이 부분만 이렇게 바뀌었죠. 그것처럼 실제 한번 여기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냥 간단히 소개하고 시험에서는 따로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자, 여기서 로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모 테스트 텍스트라는 것을 가져온다. 그래서 div 이 안에 로드하는 게, 이 안에 div가 뭔지 여기 있죠. 제일 처음에 있는 처음 콘텐츠는 이건데, 새로운 콘텐츠 데모 테스트 텍스트에 있는 콘텐츠가 와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가져와서 바꿀 수가 있겠고, 이것을 이제 서버까지 확장했을 때 서버에서 이제 가져와서 바꾸니까 상당히 유용한 기술이 되겠는데, AJAX가 뭔지 그 풀네임을 보면은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이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릴로드하지 않고 그 해당되는 페이지의 일부 내용만 이렇게 로드해서 보여주는 거다. 자, 실제 이것을 응용하는 사례를 보면은 지메일이라든가 구글 지메일, 구글 맵스, 그 다음에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자, jQuery가 이제 왜 유용하냐 하면은, AJAX를 구현하는 것이 브라우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브라우저를 지원하려면 상당히 이제 까다롭고 신경 쓰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언급된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는데, AJAX를 썼을 때, 이 그 jQuery를 썼을 때 이 AJAX
를 이제 표준화된 방법으로 다른 브라우저의 뭐 특이한 차이점, 약간의 차이점 이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이 쉽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드 한 부분. 자, 로드 한 부분에 그 안에 이제 파라메터를 이렇게 줄 수가 있겠는데, 맨 앞에 이제 URL, 그리고 다른 또 데이터, 이제 콜백 함수까지 이렇게 줄 수 있겠는데, 그것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test.txt라는 이런 컨텐츠를 이제, 불러와서 로드해서 보여줄 텐데, 그것을 로드하니까, 아, 그 컨텐츠는 이거다. 이 HTML 문서 밖에 있는 거죠. 되게 이런 것은 이제 서버에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밖에 있는 걸로 쉽게 설명한 예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이 부분이죠. 자, DIB1 ID, 이렇게, 이거죠. 그 로드해서 이 내용을 이걸로 가져와서 이렇게 업데이트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로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일부 이 텍스트 문서 이 텍스트 문서 안에서도 이거죠. 일부 이게 이제 ID명이 P1인 이것만 불러와서 ID명이 P1인 것만 불러와서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도 있다. 그 실제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이 내용이 되겠어요. 아까 금방 봤던 이 부분만 불러온 거죠. 자,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참조해 보고, 그 다음에 get post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 우리가, get 방식, post 방식, 우리가 폼 할 때 배웠는데, 그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메소드가 있는데, 데이터를, 리소스, 이제, 요청을 하는데 되게 서버에서 요청을 하겠죠. 그런 경우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된 메소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URL 그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불려져 왔을 때 가져왔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callback 펑션을 우리가 또 이렇게 실행시킬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그걸 사용한 실제 사례가 이런 게 있으니까 데모 테스트 ASP. 이건 ASP는 이제 서버 쪽에 있는 스크립트죠. 그래서 서버 쪽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범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서버 쪽 스크립트하고 연관돼서 일부러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버 쪽까지 알아야 완전히 웹 프로그래밍의 모든 것을 이제 아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클라이언트 위주로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서버 쪽 스크립트도 이해해서 이런 것도 이제 AJAX도 활용하기 바랍니다. 데모 이게 이제 언더바 테스트라는 AS 프로그램 또는 PHP, JSP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애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실제 이제 서버 쪽 스크립트도 보여줬는데 이게 ASP는 이렇게 꺽쇠 퍼센트 열고 퍼센트 꺽쇠 닫고 이게 ASP 이 안에 있는 게 ASP가 되겠어요. 이 리스폰스 라이트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거죠.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받아서 금방 본 것처럼 이렇게 클릭했을 때 여기에 보여준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어요. 서버에서 이제 보내준 내용을 클라이언트가 받아서 데이터다, 이게. 그래서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코드를 보여주는 거.
자, 이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고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또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URL, 데이터, 콜백, 파라미터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를 여기에 이제 이런 ASP, URL이 되겠죠. 서버 쪽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넘기는 것이 이제 서버 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죠. 요청을 하면서 내가 보낸 것. 네임은 도널드 덕이고 시티는 덕 거기다. 그러면은 서버 쪽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이 문장을 꾸며서 여기다 보여주는데 그게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자 데이터는 서버에서 보내준 거죠. Dear Donald Duck. 내가 보낸 것을 서버가 받아서 서버가 이런 스트링을 만든 거죠. Dear Donald Duck. 그 다음에 Hope you live well in Duckburg. 덕버그도 내가 보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네임을 뭐 한글로 홍길동 그다음에 시티는 뭐 서울 이렇게 한글로 한번 넣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한테 보내서 이건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서 서버가 문장을 구성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 보내준 내용을 이렇게 얼러트 문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홍길동 서울 이건 서버가 구성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홍길동과 서울을 가지고 자 이것을 위한 서버 쪽 스크립트가 있어야겠죠. 이것이 이제 ASP로 된 ASP에서 이걸 뭐 자세히 내용은 알 필요 없는데 이건 variable 선언하는 거고 이것은 request form, 폼 입력 뭐 된 것을 뭐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받은 거예요. get 방식, 포스트 방식 모두 폼 객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써주는 거죠. 클라이언트에 써주는 게 response가 되겠어요. 클라이언트에서 받는 건 리퀘스트가 되겠고 서버가 이건 서버에서 도는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ASP 프로그램.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내 fname과 시트는 variable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dear에서 variable 그것과 이렇게 해서 같이 end 그래서 concatenation에서 보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AJAX가 이 정도로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AJAX에 대해서 비록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 안 되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볼 학생들은 또 AJAX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 jQuery no conflict라는 건데 conflict는 원래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충돌. 그 충돌이 안 일어나게 no conflict가 일어나게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jQuery를 썼을 때 우리가 $sign을 쓰는데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앵귤러도 있고 백본도 있고 엠블 뭐 노가 뭐 등등이 우리가 이건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서도 $sign을 쓸 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충돌이 $sign을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단축해서 쓰려고 그렇게 했을 때 no conflict를 쓰고 이렇게 하고 원래 jQuery를 그렇게 $sign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jQuery를 여기다 쓰면 되겠어요. 앞에서 $sign 썼던 것을 no conflict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jQuery를 이렇게 쓰면은 jQuery 앞에서 썼던 $sign 쓴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자 이런 텍스트를 여기 P에 내용으로서 여기 내용으로서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HTML도 있었죠. HTML 안의 내용을 뭐 볼드 타입으로 바꿔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 마이너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뭐 이런 JQ이기 때문에 달러 대신 나는 뭐 JQ로 하고 싶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달러하고 no conflict 하고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no conflict 메소드죠. 이걸 이용해서 원하는 variable 명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어요. 나는 뭐 이것을 뭐 다른 이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바꿔서 한번 마이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나는 HJQ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축 이름을 이렇게 달러 사인 대신 이렇게 배리어블을 선언해서 원하는 배리어블 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달러 사인을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no conflict에서 쓰는데 근데 어떤 게 이제 일부 달러 사인을 쓰는 구간이 이렇게 있다. 이 구간 안에서는 내가 달러 사인을 꼭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ready 펑션에 여기에 가로 빈 가로를 우리가 썼었는데 그동안 여기에 달러 사인을 쓰면은 그대로 달러 사인을 가지고 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쓸 경우 이제 jQuery라고 이렇게 얘기 다 앞에서는 했었는데 이거 없으면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빼고 이렇게 실행이 돼야 정상인데 이거 없이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달러 사인을 no conflict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다 jQuery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달러 단축한 그 달러 사인을 못 쓰는데 달러 사인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렇게 패싱을 시켜주면 우리가 이 안에서는 쓸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시험범위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참고로만 알고 오늘 강의 그리고 이번 학기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